송송 커플. 오. 기아바 뽀뽀까지. 괜찮아,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괜찮아, 얘기하자. 괜찮아. 저랑 같은 팀할 생각 있어요? 야, 그냥 사귀자고 그래. 사귀자, 정말 사귀자, 사귀자. 아유, 야, 대표 끝은 너 진짜. 아유, 대답해요. 여유 있게 도망을 안 가려고 그러고 저를 잡더라고요. 오빠 팬이라서요. 오빠 팬이라서요. 저는요. 사겨 그냥 사겨. 아. 이게 얼굴 빵이죠. 아니 아니 그거 야, 빨리 아주 고르지도 않았는데. 아니 근데 제 표정이 너무 정면으로 보이잖아. 야, 오늘 저 느낌 너무 좋아. 등기 오빠 맞아. 제가 본 조교의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네, 네 눈이 안 보여. 제 취향이 독특한 종류시네요, 바지 보니까. 저기 무인도에 그러셨어요, 무인도에. 요라고 했습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본 조교, 나쁜 사람 아닙니다. 본 조교의 말을 잘 들으면 신속하게 이번 코스 넘어갈 거고. 잘한다. 본 조교의 말을 안 들지. 이곳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잘한다. 야, 지옥이 악바쳤구나. 그래, 먹어. 이거 먹으면 잘하는 거야. 이거 먹으면 잘하는 거야. 이게 이게 다 할 수 있어.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안녕하세요, 흥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수입니다. 네, 오늘 누구 초대로 오셨나요? 예, 저는 도경수 씨 초대로 왔습니다. 저도 도경수 씨 초대로 왔는데.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만담으로. 네. 만담으로의 노래. 잘 보고 가겠습니다. 순정. 파이팅! 파이팅! 네. 경수야, 사랑한다. 드디어 영화 순정의 배우. 자, 가위바위보. 시작.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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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당연히. 무슨 말이야, 게임이 아니야. 가위바위. 네. 새벽에 내가 힘 조심하라고 했지. 새벽에 조심해야 돼. 야, 그래, 너 잘생겼어. 할 말이 없다, 야. 막는 거 있잖아요. 이거 괜히 씨가 여성분한테 하는 거거든요. 아. 자기의 매력을 제가 보여줄 때 하는 건데 이걸 역시. 바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명 대세 커플 아니에요? 대세 커플.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았을 때 처음 본 것 같아요. 아, 오늘 좀 많이 많으신 것 같긴 해요. 네. 외모였을까요? 네, 아이유 양. 여성분들이 네. 더 많으신 거 보니까 저는 홍준기 씨 덕분에. 아, 맞더니 맞더니. 본인들 생각보다 유명하죠? 좀 그래. 두 분의 호칭을 되게 궁금한데. 호칭을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자연스럽다고 부르고. 지은아, 지은아. 네. 이렇게 쑥스러워해서 촬영 제대로 하겠나요? 그런데 걱정과는 달리 촬영이 들어가자 언제 그랬냐는 듯 청한 포즈를 취하는 두 사람. 장난스러운 터치도 자연스럽고 서로 밀고 당기는 힘자랑까지 하면서 촬영장 분위기는 더욱 이어진 송중기 씨의 개인 촬영. 프로 모델 못지않은 다양한 표정과 완벽한 포즈를 선보여 현장 스태프들까지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PD였다고 얘기했고요. PD 아나운서도 꿈이 다 있었고요. 그래서 섹션이 꿈을. 네, 안녕하세요, 송PD입니다. 아이유 양이 지금 약간 메이크업 수정 중인데. 네, 송PD예요. 네, 송PD 안녕하세요. 아, PD한테 인사를 제대로. 아, 네. 저기 빠르죠? 당황하신 거.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아니요. 질문이 하나 있어서. 네. 유한 씨가 이상형이라고 그랬는데 송중기라고도 그러고 그중에서도 그 네. 송중기라는 친구가 중기 씨 교묘한 유도 신문으로 아이유형을 당황하게 만들었는데요. 유아인은 싫다는 얘기죠. 불리해지자 모함까지 감행하고요. 악수로 입막음을 하려는 노래랑까지 보여주는. 이성이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부분. 긴 생머리 여자를 좋아해요. 아, 약간 자유로 귀신 같은 스타일. 자, 이분이 대표적인 아주 긴 생머리의 소유자인데요. 왜요? 예쁘죠?
조비 씨를 위해서 살짝 한번. 나만 바라보는 조각같이 예쁜 코 사랑스러운 사랑스러운 입술. 아 귀여워. 준기 씨의 네. 성적표 수수수수수수수 원래 양가집 딸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죠. 저는 굉장히 괄괄했다고 목소리도 되게 어렸을 때부터 말할 때 허스키했거든요. 휘 씨는 그러고 보니까 머리를 묶고 계세요? 딸로 원하셨나 봐요. 제가 절대 공개 안 하는 사진이 있는데 네. 투피스 입고 있고 그 사진은 한 번도 방송에 공개된 적이 없죠. 아마 제 절대 공개 안 할 거예요. 저희는 합성으로 만들어내요.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개봉 박두 성준기 어린이 치마도 너무 잘 어울려.